에픽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오빠들이 왔다 밴드 사거리 그 오빠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오세요. 와, 정말 분위기 뜨겁네요. 네. 네. 지금 자리에 앉고 있어. 아, 저희 LP 카페 사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는 처음, 네 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덕분에 저희는 약간 3천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방송하는 느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자, 뭐 방금 전에도 인사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또 네 분 한번 또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거리 그 오빠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거리 그 오빠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거리 그 오빠의 건반 윤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거리 그 오빠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사해입니다. 아, 안 힘드세요? 네. 아까 에너지를 좀 모아놓으셨었네. 아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3723님께서 사거리 그 오빠님들 오늘 보양식 드셨냐고, 저는 오빠들의 목소리가 최고의 보양 음성입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오늘 복날인 거 아셨어요? 아, 네. 오늘 그리고 또 팬분이 그 삼계탕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삼계탕을 지금 어디서 먹어야 되지? 막 그 얘기하다가 네, 들어왔습니다. 아직 못 드신 거군요. 네네네.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 부러운데요. 6958님은 사거리 그 오빠가 정엽의 LP 카페에 나온다고 해서 집에 있는 LP를 찾아보며 방송에 참여하고 싶어 신청을 했는데 참여를 못해 너무 아쉬운 누나 본능 누나입니다. 아, 네. 요즘은 사거리 그 오빠 노래 듣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방송 참여 중인 누님들, 저 대신 사거리 그 오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옆디님 늘 좋은 음악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네. 아, 누나 본능이 팬클럽 이름이에요? 네네, 팬클럽. 그럼 오늘 누나분들이 주로 오신 건가요? 네, 네. 누나라고 하기엔 이제 막, 네. 이제 막, 예. 네. 성년이 지나신 듯한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현우 씨랑 윤채 씨는 형제예요? 네네, 친형제입니다, 저희. 어, 누가 형이신가요? 네, 제가 형입니다. 아, 네. 어, 네, 목소리가 더 저음이신데, 윤채 씨. 네, 많이들 물어보셨을 것 같지만 뭐 에픽카페 이제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네. 뭐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두 분 다 원래 음악을 하셨었던 거죠?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사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네, 네,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고요. 네네. 네, 이제 저는 넥스트로 데뷔를 했었고, 야. 현우는 더너츠로 이제 데뷔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럼 그게 한 언제 데뷔를 하신 거예요? 어, 오래돼. 더너츠 1집은 2004년도에 나왔었고요. 네. 네. 형이 넥스트로 활동한 거는 저는 이제 그 5집 앨범 때부터 참여를 해서요. 네. 그래서 2005년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 또 같이 네. 또 활동을 하셨었는데 어, 형제가 같이 음악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 부모님이 원래 음악을 하셨었고요. 예, 부모님이 아, 음악을 하셨었어요. 네, 이런 레코드 가게를 저희가 운영을 해가지고 이런 이야. 네. LP들이 엄청 났었죠. 혜택을 받으셨네요. 네네. 그 LP들 지금 뭐 없죠. 왜 다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삼촌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요. 어디 있는지. 네. 좀 가지고 계시면은 LP 카페에 좀 증정 좀 네,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좀 일찍부터 음악에 되게 가깝게 지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어, 이제 뭔가 예, 아들들을 네. 어, 우리가 못 이룬 그 꿈을 이 아들들이 네, 이뤄졌으면 좋겠다 네, 하는 바람으로 네, 음악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뭐 누구보다도 가장 좋아하시겠어요? 뭐 지현우 씨 워낙 또 배우로도 또 유명하시지만 네, 좋아하시죠. 네. 음악을 또 하고 계시니까 또 같이 네, 네. 아, 그럼 네 분이서는 밴드는 어떻게 결성을 하게 된 건가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제가 저희 친형하고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었고 네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현중이 형은 제가 더너츠 1집 때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셋이서 뭔가를 해보면은 색다른 음악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사해 씨가
미국에 저희 형이랑 이제 공연을 하러 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사이 씨를 보고 매력을 느껴서 우리 넷이 한번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성을 하게 된 거. 사이 씨한테 안 물어보시고요? 아 당연히 물어봤죠. 사이 씨는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갑자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음악적으로 좀 더 깊게 다가간 게 아니라 아, 네네. 완전 다른 방향의 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의를 받고 혹시 정말 내가 패가 안 된다라면은. 네네네. 함께도 괜찮을까라고 이제 다시 되물었었어요. 아, 예. 그래서 뭐 되물었더니 뭐 이분들은 이미 결정하신 거니까. 예. 그리고 뭐 그 상태에서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 밴드로 아. 한번 활동해보겠다 이렇게. 이게 밴드가 사실 예. 쉽지 않은 시작이잖아요. 사실 네. 밴드라는 거 자체가. 네. 근데 또 밴드 이름은 또 어떻게 짓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거리구 오빠. 일단 결성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어떤 의미를 두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쪽은 스페인에서 플라멘코 하고 또 네. 넥스트 그다음에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음악을 하고 있었고요 또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각자 좀 다른 방향에서 좀 한 곳으로 집중된 그런 좀 의미가 있는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거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의미 있는 장소가 사거리였어요. 네. 왜 의미 있는 장소가 사거리에서 만났어요? 그건 아닐 텐데. 아니 그냥 그런 얘기를 우연히 던지다가 이제 저희끼리 이제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이름을 뭘로 정할까 이제 하다가 네. 아, 우리가 음악을 각자 다른 장르를 해왔는데 뭔가 이렇게 다른 길에서 만나온 사람들이 뭔가 같은 방향을 바라봤을 때 뭔가 나오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사거리 이렇게 나와서 사거리에서는 웬만하면 다 마주치기는 할 것 같아요. 삼거리도 아니고 거기다 이게 브랜드 제가 그 오빠 이렇게 딱 튀어나왔는데 네 그 오빠. 네. 괜찮은데 이렇게 내가지고 아 왜요? 오늘 뭐 반응이 아주 정말 뜨거워요. 네. 아니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8513님께서 으악 사거리 오빠다 사거리 그 오빠다 오늘 네. 방송 신청했는데 떨어졌다고 그래서 아. 오빠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거리 그 오빠 육행시를 준비했다고 아 그러셨구나. 자 여러분들이 외쳐주시면 한 분씩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거리 그 오빠 거기 키 크고 겉만 잘 치고 윙크 잘하는 멋진 윤채 오빠 리더면서 잘생겼는데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현우 오빠 그 어려운 플라멩코 기타 연주의 천재 귀엽고 재밌는 사해 오빠 네 아. 오직 음악으로만 말해서 말이 없는 베이스 잘 치는 잘생긴 현중 오빠. 빠는 제가 할게요. 빠지면 큰일 나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아 근데 빠는 일부러 제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하려고 했더니 방청석에서 약간 네가 왜 약간 근데 밑에까지 또 예, 읽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요즘 그래서 수영 배워요. 오빠들의 매력에 빠져서 죽을까 봐요. 하하하 오빠들 무지무지 사랑한다고 아유. 네 분이 쭉 함께 하시기를 응원한다고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장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8513님. 자 이제 이분들의 오늘 또 라디오 버스킹 아니겠습니까? 자 오빠들의 오늘 라이브 기대가 되는데요. 첫 곡을 어떤 곡으로 해주실지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첫 곡 오늘 말복이잖아요. 네. 네. 이제 말복이 지나면 이제 또 가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을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라고 네, 가을 아침 선곡도 너무 의미 있고 좋은데요. 잠깐만 이거 뭐 저 그냥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굳이 이렇게 네 분이랑 방청객분들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라이브를 한번 직접 양희은 선생님의 가을 아침. 와우 사거리 그 오빠가 하는 가을 아침은 또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우리가 또 네 분이 각자 또 포지션의 자리로 위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라이브를 이렇게 다 모두 나와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리허설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참 이분들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김성인 씨가 다 멋지시네요. 진짜 옆뒤까지 옆에 있으니 5인조 그룹 같다고 괜히 저는 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일단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가을 아침 들어볼까요? 네. 올 여름 정말 많이 더웠는데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가을 아침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 아이들은 제잘대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들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게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등구름 쫓았던 내게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네, 사거리 오빠분들 우리 오빠님들 잠깐 그 자리에서 그냥 계시면서 잠깐 인터뷰를 하고 그냥 바로 다음 라이브 곡을 이어가는 게 어떨까요? 네, 왔다 갔다 하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와 진짜 가을 아침 가을을 부르는 목소리와 연주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았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라이브 곡을 바로 청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곡을 또 라이브로 연주와
네, 노래를 해주실 건지요? 네, 이번에 선곡한 노래는 Knocking on Heaven's Door라고 네. 네, 그 밥 딜런의 노래인데 이게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화를 감상했는데 오신 분들이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추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Knocking on Heaven's Door 박수를 청해 드릴까요? 바로 이어드립니다.
자, 사거리고 오빠가 오늘 직접 LP도 가져오셨어요. 자, 이 노래를 3부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We are the world거든요. 자, USA for Africa 앨범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3부 마치고 4부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버스킹 오늘 사거리 고오빠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0811님께서 가을 아침 듣고 메시지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창밖은 비가 내려 후덥지근하지만 가을 아침이 울려 퍼지는 제 방은 가을이네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정말 네, 가을이 느껴지는 노래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3부 끝곡으로 We Are The World를 네. 들었는데 LP를 직접 가져오셨잖아요. 네네네. 아, 이 곡은 또 이렇게 또 특별히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사이 씨가 선곡을 했는데. 네, 네 사이 씨. 네네. 네. 오늘 또 특별히 저희 랄라와 함께 깔맞춤을 오셨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세상에나.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We Are The World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 앨범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나오게 된 계기가 1984년도에 에티오피아에 좀 많은 기근이 시달렸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가뭄도 있었고 뭐 정책적으로도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지금 시기도 지금 사람들이 홍수라든지 이런 수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있고 맞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평화적인 좀 어떤 발상과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예, 조금은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 이런 또 멋진 또 의미가 있어서 또 이런 멋진 의미로 또 LP를 들고 오셨네요. 류수민 씨가 선곡 센스 대박이라고 하셨고 4956님께서 감미로운 목소리 귀를 녹이네요. 네, 라이브 반응들이에요. 김성희 씨가 풋풋한 목소리에 키보드 기타 소리 혼미해지네요. 사거리 오빠의 사계절에 맞는 노래들을 내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네, 또 메시지를 또 직접 한번 또 다들 읽어주실래요? 네, 문은경님께서 제가 기타가 되고 싶어요. 기타가 부럽기는 또 처음이네. 근데 기타가 되면 잠깐은 좋을 수 있는데 아마 금방 후회하실 거예요. 아, 지금 현중 씨가 안쓰러울 것 같아요. 오빠들 오래오래 함께하며 힐링을 주는 음악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보신 적 있어요? 뭐 사실 유독 대한민국이 좀 밴드 생명이 조금 짧은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런 네. 얘기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멤버들끼리? 저희끼리 아직 해본 적은 네, 없는데 네. 뭐 저는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느껴왔던 거라서 네 그냥 요번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불후의 명곡 편에 그 송골매 선배님들 네. 편에서 나가서 이제 했는데 그런 자리가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송골매 다시 또 그 모이 합치셔가지고 또 네. 공연하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게 뭔가 밴드한테는 또 어떤 또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4866님께서는 사급바 오빠들 너무 귀엽고 멋있고 최고예요. 사거리 그 오빠에서 누가 제일 잔망이 넘치시는지 궁금하다고. 자, 잔망 넘치는 멤버 누군가요? 사예 씨가 역시 네. 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지금 약간 잔망미를 약간 보여주시고 계세요. 약간 율동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의 율동인가요? 그냥 뭐 뭔가 하면 항상 저 동작을 하더라고요. 네. 거의 평생 이 동작만 하고 시그니처 동작이시군요. 자, 이번 컨셉이 보니까 뮤비도 보고 그러니까 레트로풍이더라고요. 이 컨셉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현중 씨. 저는 아니고요. 네. 사실 굉장히 뮤직비디오가 재밌게 나왔는데 저는 좀 수줍음을 많이 타는 편이라서 맨 처음에 이 연기들도 막 하신 것 같은데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근데 이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또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윤재 씨가 네. 일단 이 컨셉은 그 저희가 그 촌에서 그 농사를 짓다가 네 명이 갑자기 야 우리 서울에 올라가서 한번 놀아보자. 약간 이런 컨셉이었어요. 처음에 네. 의도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뮤비도 처음에 이제 저희가 농사를 짓다가
이쁜 아가씨들 보고 야 서울로 고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예,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예, 퇴짜를 당하다가 이제 멋있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저희가 이제 저희 멋있는 오빠로 예, 짜잔하는 아,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아니 또 밴드 하다 보면은 의견 조율하는 게 이게 각자 또 포지션도 포지션이니만큼 뭐 개성이 강한 수밖에 없거든요. 음악적인 건 다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팀 내에서 뭐 가장 입김이 세다 하는 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윤채영 같은 경우에는 네. 밴드 경력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고 음악적인 지식이 해박해서 저희들이 음악을 이게 뭔가 조율이 안 될 때라든지 벌써 표정이 약간 해박하신 표정이에요. 네. 난 다 알고 있다는 약간 네. 표정이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수정을 좀 잘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으려니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확실히 그런 네. 끌고 가주는 뭔가 이렇게 너무 쭈뼛쭈뼛되고 아니면은 좀 사실은 좀 배려하느라고 얘기 안 할 때 누군가가 확 끌어주는 리더가 참 필요하긴 합니다. 네. 음악적으로 그렇죠? 네. 저희 LP 카페 컨셉은 어떤 것 같아요, 사희 씨? 전 너무 따뜻하고 네. 굉장히 좀 차분해지는 그런 저희 집 같아요, 약간 느낌이. 아 이렇게 너무 좋으신 분들과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럼 뭐 사희 씨는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는 걸로. 자 앞으로 또 어떤 음악 활동을 하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사거리고 오빠의 음악 활동의 계획은요? 계획은 사실 뭐 저희도 뭐 이렇게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이런 정엽의 LP 카페 같은 곳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오면서 약간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DJ가 이렇게 LP를 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앨범. 야, 네. 참 좋은 음악이라는 거죠. 네. 편안한 음악이라는 거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듣고 싶어하는 음악. 그게 뭐 대중음악인 거겠죠. 그렇죠. 대중 아티스트의 네. 또 의무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지현우 씨가 직접 방송국에 와서 보통 그 회사의 팀장이나 실장님들이 CD를 돌리거든요. 근데 네네. 직접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섭외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앨범을 돌리러 왔다가 네. 네. 나와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 저희 이제 조연출이었던 그 서영 PD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섭외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뭣도 모르고 코가 낀 것 같.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저희 작가님들이 뭐 마스크 위로도 그 너무 잘생긴 얼굴이 너무 네. 참네 저희 작가들 많거든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 입이 마르도록 네,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자 이제 뭐 벌써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현우 씨 이보미 씨가 질문해 주신 거예요. 네. 라디오 DJ 네네. 다시 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아 그리우신가 봐요. 라디오는 정말 매력 있는 네, 매체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아직까지 사희 씨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아날로그적인 네,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는 다시 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네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제가 예전에 드라마랑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생방을 자주 못하게 되니까 또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아, 그러면 사거리 고파가 네. 네 분이서 다 같이 4MC 하시면 바쁠 때 채워주고 뭐 아 그럼 정말 좋죠. 네. SBS 그러면 좋죠. SBS에서도 예전에 뭐 스위스어로 분들도 뭐 네 분이서 하셨고 다섯 분이서 하셨죠. 네. 아 그런 거 좋습니다. 네. 네, 사거리 오빠 한번 네, 라디오 각자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지 않을까 뭐 제가 뭐 국장님은 아닙니다만 뭐 그러길 바란다는 거죠. 자 어쨌든 사거리 고파 지금도 너무 핫하지만 더 많은 곳에서 사거리 고파를 뭐 보게 되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 네! 가지 말까요? 네! 안 돼요. 보내드려야 됩니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자 멋진 무대 너무 감사드렸고요. LP 카페 또 한 번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거리 고파 현우 씨 네, 현중 씨, 윤채 씨, 사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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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이분들 보내드리면서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머라이 캐리의 Without You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